아이 마이언맨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아마 실드도 마비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낸 카톡도 너 혼자만 확인한 것 같아. 아이언맨 대체 우리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우리 지구는 대규모 침공을 당했어. 나머지 이런 잠깐 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은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잖아! 아니 나의 사람 캡틴! 오 캡틴! 어 캡틴의 맥이 집히지 않아! 오 캡틴! 오 나의 사람 캡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오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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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캡틴 아메리카! 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쓰러져 있는 걸 보니 기분이 정말 이상하군. 뭐야? 뭐라는 거야? 이 캡틴 가짜 자식! 두 명? 내가 사랑하는 캡틴 아메리카는 그런 말투를 사용하잖아. 난 가짜가 아니야. 너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영웅들은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한 자들에 의해 예상치 못했던 최후를 맞았고 이 세계는 처참히 부셔졌다. 하지만 실드의 수장 닉 퓨리는 마지막 순간 세계의 운명을 당신에게 맡겼다. 우린 실패했어. 그리고 나는 죽어가고 있지. 세계는 곧 멸망할 것이고 난 그 원인조차 밝히지 못했어. 난 실패했다. 하지만 난 그들만은 믿고 있어.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그리고 블랙 위도우, 나타샤 로마노프. 그들은 내가 가장 신뢰하는 히어로들이야. 이건 내 마지막 승부수다. 저 캐스터가 그들을 멸망하기 전에 시간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야. 아, 나를 대신할 새로운 비밀 작전의 지휘관 바로 당신과 함께 당신에게 뒤를 부탁한다. 아!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블랙 위도우, 그리고 바로 당신을 부른 닉 퓨리의 마지막 전령. 그러나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인해 데이터가 누락되었고 캡틴 아메리카를 호출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지금 당장 캡틴 아메리카를 구하고 그들 모두와 힘을 합쳐 이 세계를 구하라. 팀 캡틴 아메리카, 팀 아이언맨, 마블 퓨처 파이트에서 게임으로 즐겨라.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를 게임으로 만나라. 당신을 위한 마블 모바일 액션 RPG 마블 퓨처 파이트.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절찬 상영 중. 믿고 여러분들 즐기만 한 우리 마블 퓨처 파이트 이미 다운로드 수가 1000만이 넘어갔다고 들었어요. 내가 게임 깔라고 들어갔는데 1000만인 게임 몇 번 못 봤거든. 와, 이 게임 1000만이나 다운로드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즐겨봅시다. 저는 오늘 한번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텐데 핵심 영웅을 미리 세팅이 다 됐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 게임 완벽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풀세팅을 해주셨어요. 어? 이거 제가 키워도 되는거죠? 보십시오. 이 너무 좋은 캐릭터들이, 와 장난 아니지. 자, 오늘 한번 임무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핵심 영웅을 한번 우리 퓨처 파이트가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여러분들 캐시 한번, 이렇게 만 캐시나 있는데 뭐 한번 질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 캐시나 있는데 아 뭐 영웅 패키지 이런 거 한번 질러봐야지. 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캐시가 있으면 이런 걸 한번 질러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 너무 좋아 이런 거. 자, 일단 저걸 한번 써보기 전에 한번 던전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전 돌아보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속 시원하게 제가 한번 네, 이 수정 한번 팍팍 한번 다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 써도 되겠지? 자, 대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전이래. 자, 모험 임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돌아온 탕화 전투. 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나 오늘 이거 할 예정 아니었는데 이거 한번 플레이해보지. 어떤 건지 한번 봐봅시다.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아이언맨. 굉장히 큐티해진 아이언맨. 들어가보도록 하죠. 일단 뭐 시스템이 어떤 건지, 플레이 방식은 어떤 건지, 퀄리티는 얼마나 좋은지. 야, 씨.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스킬. 와, 일단 52, 레벨이 52라, 일단 다음 방이야, 다. 다음 방. 따세. 자동 전투 한번 눌러볼까요? 와, 나 스토리 힘도 안 깼다고 레벨 50인데 자동 전투가 안 돼. 자. 자. 이게 공격이고. 오케이, 좋아요. 저 지금 컴퓨터로 게임하고 있어요. 모바일 게임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화질을 보여드리기 위해 지금 컴퓨터로 하고 있어서 다소 조작감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조작 진짜 어렵게 하고 있어 나 지금. 야, 따세. 스킬 한번 빵 쏴주고. 평타 많이 때려요. 다 시원시원하게 한 방에 부셔줍시다. 스타르드. 자, 뭐 보스 이 친구 뭐 스파이더맨으로 변경한 다음에 자 귀엽게 한 방 떡 때려주면 죽죠. 스파이더맨 캐릭터가 좋으면 초반 던전을 아주 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뭐 판단해야 될 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 봐도 이 퀄리티가 잠깐만. 나 모르고 다음 던전 가기 누른 거 아니야, 지금?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야. 스토리 가자. 일단 스토리를 여러분들 1스테이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 2스테이지부터 갈까요? 자동전투 시스템을 보여줘야 되니까 제가 그러면 2스테이지부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수가 너무 많잖아. 대체 어디서 이런 대규모 병력이 튀어나온 거지? 울트론들은 이미 스타크 타워를 포위했습니다. 나도 알아, 울트론 아가씨. 말 조심해, 토니. 알겠어, 미안해. 안 읽을래, 나. 더빙하기 너무 힘들어. 너무 많아. 캐릭터가 너무 많아. 넘어갑시다. 자, 아이언맨 말고 이번에는 네, 캡틴 아메리카를 한번 해보죠. 방패 따세. 공격키 계속 누르면 자동 공격이 되는 것 같아. 오, 오, 야, 합동 공격도 있는데? 야, 근데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다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아,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아니, 그래픽이 너무 좋아.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이거 완전? 와, 이거 진짜 게임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라. 저는 원래 모바일 게임에서 게임 퀄리티도 퀄리티인데 원래는 말렙 컨텐츠를 좀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알다시피 저는 좀 컨트롤 많이 요하는 게임, 그리고 말렙 컨텐츠 있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 두 가지가 겸비하고 있는데도 또 퀄리티까지 괜찮네요. 자, 제발 대화는 없었으면 좋겠어. 전투만 필요하다. 야, 근데 진짜 내가 마블 영화를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야, 괜찮네 진짜. 야, 1000만 다운로드 수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야, 모바일 게임이 1000만 다운로드 수면 외국인들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외국인 분들도 많이 하죠, 여러분들. 야, 스킬 보소.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 또 고급 스킬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급 스킬을 제가 한번 보스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아이언맨 고급 스킬을 한번 써보자고. 이 왼쪽에 있는 이 두 개가 고급 스킬 아니야? 보라색깔하고 어? 보라색깔 저거. 저 보라색 스킬을 한번 써보고 싶어. 따생. 오케이. 자, 스킬 한번 쫙 쌓아주고.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이게 조금 상위권 스킬인 것 같네요. 방금 12초 쿨타임이 있는 거 보면 상위권 스킬이네. 연합 스킬이야? 보라색이 연합 스킬이라고 합니다. 아 스티브 로저스네. 안녕 스티브 로저스. 잘가 스티브 로저스. 아이언맨. 자 그러면 다음 던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잠깐만, 내가 만든 시트가 이렇게 허약할 리 없는데. 자만은 폐망의 지름길이라는 말도 모르나. 시스템 다운. 데이터 초기화시래. 정지시키고 온다고 합니다. 아 우선은 스토리 모드가 있어서 좀 플레이할 때 심심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정말인가? 저 원래 집에서 모바일 게임 많이 하는데 집에 있을 때 저런 스토리 하나하나 다 읽어서 플레이하는데. 이 울트론들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 그의 예전 행동 양식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죠. 그 뭐냐? 혹시나 마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진짜 이게 시리즈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딱 봐야 돼. 진짜 재밌어요. 정말 심심하실 때 우리 마블 퓨처 파이트도 하면서 우리 영화도 한 번씩 봐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파이더맨으로 플레이하죠. 와우. 와, 이게 진짜 세다. 와! 야, 스파이더맨 진짜 멋있네. 와! 야, 다른 캐릭터 해보자. 여러분들, 다른 캐릭터 해보죠. 와! 야, 스파이더맨 진짜 멋있게 싸운다. 와, 후르갈기네, 그냥, 완전. 찹찹, 어? 스파이더맨 진짜 멋있다. 울트론 프로젝터. 아버님 이 게임 자동전투 눌러놓으시면 돼요. 자동전투를 못 눌러요. 챕터를 클리어해야 하는데요. 따세 스파이더맨. 자 좋습니다. 자 우선은 나가기 한번 해주시고요. 캐릭터 한번 다른 거 한번 봐볼까요? 영웅. 다른 캐릭터 궁금해가지고. 와 네, 블랙팬서? 블랙 위도우 한번 플레이해보죠. 블랙 위도우. 아 토르도 있네. 레벨 1이야. 헐크하고 토르 있습니다. 레벨 1이에요. 아 얘네로 한번 플레이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헐크 한번 해볼게. 헐크 귀엽다. 아 야 그래도 헐크 뭔가 좀 키워주자. 헐크 너무 약할 것 같아. 헐크 진급 좀 시켜주자. 잠깐만 진급시키려면 돈 필요하네. 아 데이터가 부족하대. 얘 강화 못 시키나? 강화하기 영웅 레벨 10이 필요하대요. 업그레이드하는 칸이 어디 있을라나? 상세... 아 여깄네 불렀어요. 이거 맞죠? 이거 조금만 쓸래. 사용. 아 경험치 칩이 있네. 최대 사용. 야 여러분들 레벨 2만 들었어요. 아 경험치 칩 왜 이렇게 적냐. 자 4스테이지 5스테이지로 가보죠. 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낮은 걸로 플레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레벨 낮은 거 헐크. 이제 얘 자동전투 3일 해야 돼요. 어우 약해. 어 그래도 헐크랑 세다. 어우 와 이제 손맛이 있어. 그래 바로 이거지. 아우 손맛 있어. 여러분들 게임은 이런 타격감 아니야? 야 한 방에 죽이니까 손맛이 부족했어. 하세! 아 좋아. 연합작전. 아 연합작전이야. 연합공격? 야 연합공격은 쿨타임이 2분이나 되네요 여러분들. 따세. 야 뒤에서 스파이더맨이 조금씩 도와주고 있어. 좋아. 야 헐크도 괜찮네. 블랙 위도우 보여달라고? 기다려봐. 블랙 위도우 보여줄게. 이 친구 한번 헐크로 때려잡아보고. 짜식이 말이야. 따세 따세. 뭐야 누가 도와줬어. 아씨 파티원이 도와줬어. 아내 힘으로 이기려 했는데.
아 뭐하냐? 아 내 힘으로 그냥 한번 잡아볼라 했는데 아 파티원이 어? 쩔어졌네. 아 파티원이 쩔어졌어요. 아 어떡해. 파티원이 쩔어졌어. 아 지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네. 게임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재밌어요 를 여러분들 항상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우리 퓨처파이터한테 굉장히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방송 중이기 때문에 살짝 스킵하긴 했는데 야 접속 이벤트로 이거 주는데? 저거 한번 껴보자. 와 4급 진급권 차원의 파편 헐크 스킬. 아 여기다가 이걸 낄 수 있구나. 그래 여러분들 장착하기 레벨이 헐크한테 이런 비싼 거를 장착시켜줘도 될까? 너 말고 토르한테 끼워줘야겠다. 토르한테 끼워주죠. 어? 너 못 낀데 너 이거 껴야겠다. 아닌데? 이거 되는데? 그래 이거 껴. 어 6성짜리 정도 끼워줘야지. 야! 장비가 이게 뭐니? 강화 좀 시켜주고 싶은데 잠깐만 너가 대장해. 야 이런 좋은 그림 아주 좋습니다. 미니언들 사이에 껴있네 우리 토르. 야 호크아이 야 호크아이 호크아이 가지고 싶다. 호크아이 호크아이는 어떻게 싸울라나? 호크아이 좋지. 제가 또 활이나 스나이퍼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 호크아이 한번 이따가 뽑아보자.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네 토르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으흠 오호 맨해튼 스타크타워 인근 그래 바로 이거야. 토르는 스킬이 두 개야. 아 토르 약해. 아 뭔가 약해. 아 뭔가 아까 헐크하다가 토르 하니까 뭔가 약한 느낌이야. 자 언니들의 맛을 보여줘야 되겠구만. 따세 와 싸움 잘해. 자 스킬 야, 거의 마법사 수준인데? 야 장난 아니구만. 호크아이로 가자. 호크아이 있다고? 오케이 나 호크아이 한번 이따 해보자. 자 역시 블랙 위도우 언니를 해야지. 오케이 자 저는 마블 영화를 다 보다 보니까 블랙 위도우 이 찍으시는 분이 괜찮더라고. 이쁘신 것 같아. 캐릭터도 이쁘네. 오케이 보스는 뭐 간단하게 한방 딱 쳐주면 뭐 끝내드립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제가 플레이하면서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일단 네 그 뭐지? 아이언맨하고 저는 스파이더맨이 좀 마음에 들어요. 아이언맨하고 난 스파이더맨이 진짜 마음에 들어. 스파이더맨 싸우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든다. 아 호크아이 여깄네. 호크아이 형 여깄다. 호크아이 껴주자. 자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 그 플레이하기 전에 한번 제가 한번 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수정을 수정 한번 까봐야지. 나 써보고 싶었다. 아 뭐야 이거 진급권하고 마스터리권이네. 영웅이 나오는게 아니라 그쵸 여러분들 이거 영웅이 나오는게 아니잖아. 영웅상자 이거네. 아 저거는 진급할 수 있을 때 쓰는 것 같아요. 좋아 10회 가봅시다. 자 영웅이 때 앤트맨. 야 앤트맨도 나온다. 야 앤트맨 나왔어 여러분들. 앤트맨 나왔다. 자 오케이 미즈 마블 이 왕대도 뭐야? MODOK 부지탈덕 이 왕대도 뭐야? 아, 야 블랙 위드 5성!
야 이거 잘 나온 거거든 여러분들. 5성짜리가 나왔습니다. 야 5성짜리 하나 나왔습니다. 와 스파이더맨 좋아. 스파이더맨 나왔어. 3성이야 근데 안타깝게도. 아이 왕대도 뭐냐고. 야 옐로우 자켓 앤트맨에 나오는 적이죠. 아 또 나왔어. 너 나오지마. 아 이 뱃살 옥토퍼스 나왔네. 아 이뻐 마음에 듭니다. 블랙캣 캐릭터가 마음에 든다고요. 메모 말고요. 자 지금 제가 10개 까서 이 정도 나왔어요. 한 번 더 질러보자. 육성 진짜 나오면 대박인데. 야 로키 와 로키도 있네. 야 로키 육성까지 키워도 되겠는데. 로키 좋잖아 여러분들. 캐릭터 로키 좋다고 들었거든요. 자 임무 들어가서 일단 8스테이지까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봐야지. 호크아이 한번 깨봐야지. 호크아이 로키는 꼭 키우세요. 어 로키는 여러분들 꼭 키우래요. 로키 캐릭터가 좋대. 야 로키 캐릭터가 좀 캐릭터 중에 좋은 캐릭터라고 하니까 써보십시오. 어 잠깐만 아니요? 8 어디다 쏘니 너? 원거리 공격인 것 같아. 너 캐릭터 좀 그렇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스파이더맨이 훨씬 더 좋아. 스파이더맨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따세! 펄화살 오케이 좋았어. 자 스파이더맨으로 여러분들 딱 가준 다음에 몸 많죠? 그 한 방 싹 때려주면 끝납니다. 아 이 타격감이야. 아 나 스파이더맨 너무 좋아. 자자 앤트맨도 꼭 해야 되네. 앤트맨도 좋은 캐릭이래. 스파이더맨도 좋은 캐릭 맞아요? 빠세! 아 찰져 나 스파이더맨 너무 마음에 든다. 별 3개 얘가 로키거든요? 여기다 껴줄게요. 야 로키 진짜 멋있다. 똑같이 나왔어. 로키는 세팅이 없어. 삼성짜리로 해야돼. 임무 아 유니폼 여기 들어가면 있네. 제가 아까 유니폼 어딨냐고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파네 유니폼. 와 야 이거 사야된다. 와 미쳤다. 헐크버스터. 와 이 로키는 여러분들 여자로 바뀌네요. 남성분들은 레이디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네, 스킨 끼시면 괜찮겠네요. 자 로키 친구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타격감이 좋은지. 오호 아직 몰라. 지금 여러분들 로키 레벨이 낮아요. 여긴 너무 버거워. 여긴 너무 버거워. 지금 로키가 삼성밖에 안 됐어. 야 빨리 바꿔주래. 야 로키 여기 너무 던전이 세. 던전이 너무 세서 안되겠어. 좋아 캡틴 빠세. 오 이 캐릭도 괜찮아. 어 좋아 캡틴 아메리카도 캐릭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이 퓨처 파이트가 그 11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네 신규 캐릭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들어가 보셔서 업데이트 사항이나 그 아이템 같은 것도 받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와 모바일 게임 역대작이야. 와 1000만 다운로드라니. 그리고 게임도 이렇게 퀄리티를 만들 수 있다니 대박인데. 자 영웅 아 대전 한번 플레이해보고 싶은데 대전 들어가면 민폐지 않을까요? 제가 대전 들어가면 민폐겠죠? 야 그래도 한번 캐릭터 세팅해서 아 몰래 한번 들어가볼까? 배틀워드? 들어가봐도 돼? 아 미안해 나한테 나랑 싸우네 미안해. 대전 준비 뭐야 내 친구들 어디갔어? 안돼! 내 친구들 못 넣어. 사용할 영웅? 어 이거 있다.
스파이더맨. 매칭 시작. 와 60짜리. 와 60짜리 있어. 야 60이나 있네. 야 한번 해보자. 재밌겠다. 다른 영웅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아 보스 잡는 거구나. 아, 야 내가 쩔어줄게. 따세. 오, 야 보스 잡는 것도 있구나. 야 대박템이네. 빠세. 때려주고요. 때려주고 휘갈겨주고. 야 후딱 후딱 부시자. 이런 친구는 뭐 바로바로 써. 때려버려. 자 쳐지고 스킬 한번 빡 때려주고 한번 휘갈겨주고 거미줄로 한번 휘감아 준 다음에 발로 미친듯이 차야죠. 오케이. 야 나 데미지 이런거 볼 수 있나? 보스 되게 쉽게 잡는데? 뭐야 내가 쩔 받았어? 아, 내 캐릭터 그렇게 세지 않구나, 아직. 아, 내, 아, 저 녀석 풀세팅이구만. 난 내가 엄청 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오, 야, 진짜, 어떡하지? 어. 야. 아, 오케이. 자, 대전 시작. 어? 아, 분위기 깼어. 아. 아, 배틀월드 못 한다고? 아. 아, 너무 아쉽다. 아, 배틀월드 한번 플레이해보고 싶었는데. 아. 저거 못 사? 야, 저거 못 사요, 여러분들? 저거 사서 나 하고 싶은데. 어디 상점에서 못 사니? 돈으로 해결 안 돼? 나 돈 많아. 나 백수정이나 있어. 야, 나 백수정이나 있다고. 야, 얼마면 돼?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아니야, 너랑은 안 해. 너 무슨 대전전수 천짜리가 머리 세 보이냐? 이 왜 이렇게 세 보여요? 나보다 센데? 아, 안 돼! 아. 하고 싶다. 하고 싶어. 너무 하고 싶어.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블 퓨처 파이터, 저 악어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플레이 해봤는데, 네, 캐릭터 시스템 등, 일단 퀄리티 면에서나, 다른 게임에, 진짜 손색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게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굳이 뭐 말로 표현 안 하더라도 이 게임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나도 한번 게임 캐릭터를 한번 플레이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악어와 함께 우리 그리고 또 머싸 중력 너브리와 함께 한번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퓨처 파이트는 마블 영화에 나오는 여러분들 캐릭터들 아시죠? 그 캐릭터들이 다 나와요. 네, 거의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마블 팬분들은 더욱더 좋아할 만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와도 뭔가 팬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악어였습니다. 빠빠.